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은 선형대 수학을 배우는 첫 걸음으로 선형대 수학에서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있는 벡터와 그 성질을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형대 수학의 기본 원리와 도구들을 하나씩 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벡터. 벡터란 무엇인가? 우리 주위에는 온도, 시간, 길이, 높이 등과 같이 수를 가지고 완전히 나타낼 수 있는 크기만을 가지는 오브젝트가 있는가 하면 크기와 방향을 둘 다 가지는 오브젝트도 있습니다.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오브젝트를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는 힘과 운동을 연구하거나 내비게이션에서 이용됩니다. N차원 벡터는 유전학이나 경제학, 생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볼 수 있으며 중력과 공간, 물질의 본질을 표현하는 상대성 이론에서도 벡터를 이용합니다. 우리는 우선 3차원 공간에서 이러한 벡터들이 갖는 기본 성질들을 알아보고 N차원 공간 RN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 1절에서는 공학과 수학에서의 벡터를, 1장 2절에서는 내적과 직교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지식이 될 직선과 평면의 벡터 방정식을 1장 3절에서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강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벡터에서는 N차원 공간, 그리고 내적과 직교, 그리고 직선과 평면의 벡터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1장에서 다루는 벡터는 사실 우리 주위에 온도나 시간, 길이, 높이 등과 같이 크기만을 가지는 양이 있기도 하지만 크기와 방향을 둘 다 가지는 그런 오브젝트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데 이 벡터는 19세기 말에 전자기학의 출현과 더불어 과학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1장에서는 2차원 또 3차원 공간에서 벡터의 기하학적 의미로부터 벡터의 인너 프로덕트, 올소고넬리티, 프로젝션에 대해서 학습하고 3차원 공간에서의 직선과 평면을 3차원 공간에서의 직선과 평면을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낼 거예요.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을, 벡터를 이용해서 평면을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배웁니다. 처음에 읽을거리를 몇 가지 줬는데 여러분이 읽어보면 도움이 될 내용들이니까 읽어보도록 하기를 권해고요. 그리고 나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지금 수학 실력은 한국 대학생들의 대학 신입생들의 수학 실력은 사실 세계의 어느 나라 수준의 그 대학 신입생 수준보다 높아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자, 이 학생들이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그 불이익적이 그 사회가 그동안 발전하는 과정을 반영하지 못해서 특히 테크놀로지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또 리얼 라이프 프로그램이라든지를 다루질 못해봐서 여러분들이 실제 경쟁력을 못 갖는다는 많은 얘기를 가졌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고 특히 IT 기술이 발전되면서 더군다나 이 모바일 디바이스가 갖춰진 상황에서는 테크놀로지 경쟁력도 우리가 굉장히 지금 세계의 선진국 수준을 어느 부분에서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스트롱한 수학적 백그라운드의 최첨단 그런 그 러닝 인바이러먼트들을 활용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는 아마 하버드나 MIT 학생들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학생들, 그 사람들이 못 푸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들이 돼서 졸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해요. 자, 봅시다. 그리고 뭐 읽을 거리로서 여기에 뭐 이런 내용도 줬었는데 뭐 지난 학기에 만들어 본 건데 이렇게 우리 주위에 그 수학이 어떻게
펼쳐 있는지 지나다니면서 뭐 서울 광장이든지 뭐 경복궁이든지 정동이든지 뭐 삼청동이든지 뭐 등등 그런 내용들 읽을 거리를 여기저기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책에서 교재 빈칸에. 자, 그렇게 알고 자, 1장 1절 공학과 수학에서의 벡터 N차원 공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합시다. 자, 뭐 아까 얘기했듯이 벡터는 일종의 기하학적 대상으로 크기와 방향을 갖는 오브젝트이다. 유향 성분이다. 그래서 이 시작점과 끝점을 갖고 시작점과 끝점을 가지니까 표시할 때 우리가 A점에 시작해서 B점으로 가는 그런 벡터를 X로 쓰기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점이 있으니까 뭐 다양한 이런 벡터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한 벡터를 평행 이동해서 얻은 벡터는 모두 같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즉, 요게 크기와 방향이 다 같잖아요. 그럼 이건 다 같은 벡터로 여기는 거예요. 크기와 방향. 크기와 방향.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19세기에 전자기학이 발전되면서 벡터가 급격한 발전을 가졌다고 했듯이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실제 현상이죠. 이런 현상을 표현할 때 실제로는 벡터를 이용해서 이 보라색이 파란색으로, 그다음 초록색으로,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안에는 다 이런 벡터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뭐 알다시피 벡터 에디션 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벡터 두 개의 합을 이렇게 표시하고 벡터의 두 배 또 2분의 1배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배 한 것들을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들은 다 고등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오더드 트리플 이렇게 그 요 3차원 벡터들을 쭉 모아놓은 실수 성분을 가진 3차원 벡터들을 쭉 모아놓은 걸 R3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 세 실수들의 순서, 오더드 트리플을 다 모아놓은 것을 이제 공간 벡터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성분을 이렇게 표시하고, 그리고 요 벡터의 컴포넌트를 X1, X2, X3라고 하죠. X1, X2, X3.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요걸 다 벡터인데 그것을 요 벡터 X의 성분이라고 해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벡터는 이 경우에 3x1 행렬이에요. 근데 그거를 타이프 칠 때 불편하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바꿔서 쓴 거예요, 이거 트랜스포즈를. 자, 그 다음에 두 벡터가 같다는 것은 이 성분, X1이 Y1과 같고, X2가 Y2와 같고, X3가 Y3와 같을 때 이 두 벡터는 같다 그래요. 이렇게 되려면 두 벡터가 같으려면 먼저 크기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성분이 같으면,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두 벡터는 같은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점 P점과 점 Q점이 있어서 요걸 시작점으로 하고 요걸 끝점으로 한다 그러면 PQ라는 벡터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Y1에서 X1을 뺀 거, Y2에서 X2를 뺀 거, Y3에서 X3를 뺀 요 벡터를, 요 3차원 벡터를 PQ의 벡터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요 벡터는, 평행이동에도 똑같다고 했으니까 요 벡터가 의미하는 것은 원점에서 X방향으로 이만큼, Y방향으로 이만큼, G방향으로 이만큼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두 개는 같은 벡터고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원점으로 옮겨서. 자, 그 다음에 공간 벡터 예들을 보여줬죠. 읽을 거리를 몇 가지 설명했는데 처음에 이제 벡터를 표현한 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화살표 방향을 이용해서 썼고 그 다음에 갈릴레오 갈릴레이. 요 갈릴레오가 first name이고 갈릴레이가 last name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레오는 자신의 역학 논문의 평행사변의 법칙을 이제 구시술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사람이고, 여기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1500년대, 그러니까 16세기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차이가 이 발전에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렸죠. 근데 그 후로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서, 이제 이런 벡터를 기하학에 응용한 것이 이제 메비우스 띠로 유명한 메비우스고, 이 메비우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거를 표현하는 것을 이제 벡터를 이용해서 벡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복소수 x 플러스 iy를 xy라는 그 좌표로 표현하면서 이제 벡터의 유용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되죠. 그게 R강이고 그리고 이제 해밀톤이 그걸 확장해서 사원수 쿼터니언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n차원 공간은 그라스만이 그런 그 벡터의 개념을 n차원 공간으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입학해서 벡터를 배울 때는 이 N차원 벡터 공간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2차원, 3차원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튼튼한 기초를 갖춰온 셈이에요. 자, 봅시다. 자, N개의
그 오더드 이걸 뭐라 그러는 이거 오더드 튜플이라 그러는데 오더드 튜플이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똑같은 식으로. 그래서 n차원 벡터는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xi들을 x 벡터 x의 컴포넌트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벡터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rn이라고 합니다. rn. rn은 이게 n개의 컴포넌트를 갖는 벡터들, 실수계수를 갖는 벡터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이게 rn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r2를 이 평면이라고 그러고 r3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rn은 n차원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 두 벡터가 같다는 것은, 이퀴벌런트가 되는 것은, 이 두 벡터의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요, 각각의 성분들이 다 같을 때, 이퀴벌런트 하다 그러고, 두 벡터, 에디션과 벡터, 스칼라베는, 그 벡터 에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그리고, X에다가 뭘 더해서 X가 되는 벡터가 존재하는데, 그걸 0벡터라고 하고, X에다가 다른 벡터를 곱해서, 더해서 0 되게 하는 요 벡터를, 요 X의, 뭐, 인버스 벡터라, 저기, 에디티브 인버스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걸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마이너스 x라고 씁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x 하면 0 벡터가 되는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을.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 x를 이 마이너스 x는 사실은 x에다가 마이너스 1배라는 스칼라벨 해준 건데 그걸 벡터라고 합니다. 자, 얘로 벡터 에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얘들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벡터 에디션들 그게 관련된 그 두 개 연산에 관련된 그런 성질들이죠. 뺐을 때, 더했을 때, 또 결합법칙, 0벡터가 갖는 성질, 뭐, 그 다음에, 그 어쇼셔티비티, 뭐, 등등. 그 다음에, X에다가 1배 해주면, 스칼라배 해주면, 자기 자신이 되는. 그런, 얘들. 그 증명할 때는 쉽게, 이제 이쪽 벡터가 이쪽 벡터랑 똑같다는 걸 보이는 것이니까, 결국 200, 예를 들어서 6번 같이, 이 벡터. left hand side의 벡터가 right hand side의 벡터와 같다는 건 left hand side 벡터는 이렇게 생겼고 right hand side의 벡터는 이렇게 생겨서 결국은 보면 요 성분이 요 성분이고 그러니까 이쪽 이거의 첫 번째 성분도 이거고 이쪽의 첫 번째 성분도 이거고 이쪽 그 left hand side의 두 번째 성분은 이거고 이 right hand side의 두 번째 성분도 이거고 해서 각각의 성분들이 다 똑같으니까 이 둘은 같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죠. 시험에는 이런 건 너무 간단해서 안 나오니까 이해만 하고 가세요. 시험에 나올 문제 증명들은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가르쳐 줍니다. 책 교재 앞에 나와 있듯이. 그리고 이런 성질들이 만족한다는 거. 이런 걸 보이기 위해서는 같은 방식으로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는 걸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좌변에 있는 벡터, 우변에 있는 벡터들이 같다는 걸 보이려면 각각의 성분들이 같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처음 나오는 게 1차 결합입니다. 벡터들을 몇 개 주고 이 벡터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 이것을 a x equal 그러니까 벡터들이 이렇게 k에게 주어져 있고 그것들의 상수배들을 해서 만들어진 벡터를 x라고 한다면 이 x는 v1 v2 vk의 a 리니어 컴비네이션 하나의 1차 결합이라고 해요. 그럼 1차 결합들을 다 모으면 그건 집합이 되고 그 집합은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니어 컴비네이션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 RGB 컬러를 예를 들면 레드 컬러, 그린 컬러, 블루 컬러를 이렇게 더하면 그러면 무슨 색이 나와요? 세 색을 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흰색이 나와요. 그걸 한번 애니메이션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세이지에서 보면 이 워크시트에서 레드 컬러를 이렇게 정의하고 100 베타로 그리고 그린 컬러를 010 베타로 그리고 블랙 컬러를 001로 그 정해서 그 세 개를 더해주면 111이 되죠. 그 111이 되면 바로 111 색깔이 의미하는 게 이제 화이트 컬러가 됩니다. 그걸 예로 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되죠. 이걸 한번 봅시다. 아이고, 디스크 is not, 오케이. 그러면 아까, 여기서 지오제브라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RGB 컬러에서 리니어 컴비네이션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은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무슨 뭐 어느 공장에서 뭘 만들고 어느 가게에서 뭐 무슨 물건을 가지고 있고 물류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표가 만들어지고 표에서 행렬이 만들어지죠. 이런 행렬을 이제 행렬의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숫자들을 엔트리 성분이라고 하고 이제 이런 그 직사각형을 렉탱귤러 에레이라고 하고 요 행벡터 열 벡터,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이제
이런 행렬들이 이제 그래프하고 또 연결이 되고 이제 그런 것 그래프로 바꿔서 공부하는 게 이산수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1장 1절의 마지막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희막 선생님이 에 대해 소개를 했고 이희막 선생님이 우리 한국 수학자로서는 처음으로 외국 저널에 수학 논문을 내신 분이고 현재 과학기술 명예 전당에 선정된 현재까지는 유일한 한국인 수학자입니다. 그분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뭐 아래에 많이 있지만 이 주소를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뭐 했는지 쭉 그 설명이 돼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도록 하세요. 사실 그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라고 한 숙제였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나이일 때 사진이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사진이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들이 쭉 있죠. 자, 연습 문제들을 어떻게 하는지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뭐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뭐 벡터를 직접 그려라. 근데 이거 옛날에 손으로 그려서 숙제를 냈거든요. 근데 구태여 그럴 필요가 별로 없겠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카피해서 그대로 갖다 놓으면 제 다음과 같이 그 벡터들이 바로 그려지고요. 그리고 뭐 그 손으로 그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고 1차 결합하는 걸 보여줬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연습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1조가 중심이 돼서 문제를 풀고 설명해 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1장 연습 문제들이 있고 여기 QR코드가 있으니까 뭐 스마트폰으로 치면 타입 칠 필요도 없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 숫자들 바꿔주면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를 만들어서 만들 수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이메일로 보내서 그 취합해서 과제로 제출해도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읽을 거리들이 좀 더 있고 그 다음에 토론과 발표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요거는 그냥 뒤에 앞에는 이제 저기 답을 구하는 문제들이라고 하면 이건 서술형 문제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학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내용을 이해하냐 설명할 수 있냐 진짜 배운 내용을 이해했냐 이걸 토론하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거 읽을 거리들을 몇 가지 더 줬고 이게 여러분들 이번 1주차 숙제였습니다. 자, 이상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